잘못 봤나 봤는데 치킨타올. 나가사키는 네. 먹고서 한 번도 잘 먹었다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괜찮다는 거야? 아주 매워요. 팬케이크 너 좋아한다며. 팬케이크 좋아해? 아, 팬케이크 좋아하긴 하는데 설명을 못하겠네. 오랜만에 노브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야매지부와 아들 성영철 군이 노브랜드가 정말 좋은 이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 오주아와 야매지부의 손자이자 영철 군의 아들 재원이는 우정 출연, 까메오로 출연합니다. 아들 영철 군은 오랜 미국 생활을 청산한 이유가 대한민국 마트와 대한민국 음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마늘하고 후추 위주로 매운맛 낸 라면. 신라면보다 매워. 신라면보다 맵다면 우리 가족은 얼굴 빨개져서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왜 샀어? 사실 라면이나 짜장라면 이런 계열은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 아니면 절대 바꾸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라면 종류가 52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매운 라면 좋아하시는 분 도전해 보시죠. 오, 마열라면. 이야. 얘 맛있을 것 같은데. 얘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고소미?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노브랜드 과자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참깨 크래커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구매를 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아 이런. 어메 누구야 도대체? 누가 다 먹었어? 오빠가. 촬영 전에 이렇게 다 먹었다는 건 합격이지요? 합격입니다. 노브랜드 참깨 크래커와 커피 함께 하실 분. 너무 저렴했나? 야매주부. 팬케이크 너 좋아한다. 팬케이크 좋아해? 아 팬케이크 좋아하긴 하는데 설명. 미국에 있는 게 더 맛있는 거 아니야? 한국 게 사실 더 맛있어. 어 진짜? 미국에 살던 재원이가 미국 팬케이크보다 더 맛있다는 노브랜드 팬케이크. 정말 그럴까요? 뭐 아이가 거짓말 할 리는 없고요. 먹어봤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저야 뭐 팬케이크를 미국에서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재원이 아빠는 한 2, 30개를 먹어본 것 같아요. 20, 30여 종류의 팬케이크를 먹어봤는데 그래도 노브랜드가 최고라고 하네요. 이게 1,000원 돈 해요. 1,200원 돈. 몇 개가 돼요? 4장. 우유에다가 게? 네, 우유에 게고 계란 하나 넣고 버터로 굽고 약한 불로 구워요. 처음에 이렇게 딱 구우면은 얘가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뉴욕의 어느 호텔 조식을 떠올리며 노브랜드 1,280원짜리 팬케이크 함께 드실 분. 저희 아파트 옥상으로 오실래요? 야매주부. 가격이 되게 착하다. 다 크잖아. 그치? 네, 다 크고 저는 이런 거 먹어요. 72% 막 이런 거. 나도 그런 거 먹는데. 어. 근데 보잖아? 어. 벨기에 거다? 어, OEM이네. 어, 벨기에 OEM인데 100g이고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런 거. 1780원에 72%짜리 어디서 사? 이런 것도 괜찮고. 너트 들어간 거. 되잖아. 노브랜드 메이커인 줄 알고 있는데 뒤를 뒤집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수입원이 이마트야. 그리고 제조사가 패시픽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말레이시아산이에요. 요 사치마도 요게 사치마? 저기 대만인가? 옛날 과자. 옛날 네. 과자잖아. 예, 보들보들하면서 이게 대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과자예요, 되게. 잘 모르는 분들은 노브랜드 하면 싸구려 제품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경쟁력이 더 좋기는 해.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맛은 아니니까 야 노브랜드 무슨 제품 맛있더라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그 미국의 트레이더 조스를 좀 표방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그게. 여기서 잠깐 미국의 트레이더 조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노브랜드는 미국의 트레이더 조스를 표방한 마트입니다. 거의 모든 제품을 OEM 회사로부터 제공을 받죠. 트레이더 조스는 미국에 56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요. 노브랜드와 마찬가지로 PB 제품이 주력 마트입니다. 한국 같으면 뭐 이런 과자 업체들이 우리가 그램당 얼마에 줄게 포장비까지 해가지고 입찰을 해.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애로 골라.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붙이고 딱 내놓는. 그래서 싼 거예요. 트레더 조스가 이마트 수입원이잖아. 이것도 해외 거야. PB. PB 제품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 미고랭. 얘도 보면은 미고랭 인도네시아니까 이것도 인도네시아 거라고. 괜찮아. PT 인도. 러브랜드 역시 한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이미 검증된 회사로부터 PB 제품을 제공받아 노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하면 칭찬받는 고추장입니다. 텁텁하지 않고 조미료 섞인 맛이 아니고 매콤하면서 쌉싸라고 깔끔한 맛. 신성식품. 아, 신성. 아, 물엿에 쌀 22.9%, 보리 8.3%니까 국산이야 다. 어, 다 국산이야. 그럼 31%야 둘이 합쳐도. 31%의 고춧가루도 고추가 국산이야. 요 고추장은 조금 달라. 요거는 지금 둘 다 고추장인데 얘는 정성된 고추장이고 얘는 우리 쌀 우리 보리 고추장이잖아요. 얘는 더 싸. 보면 3,580원이야. 그럼 이제 100% 중국산이란 소리겠지 이제. 그래. 고추 양념 고춧가루 99.33%고 쭈쭈해서 중국산. 캐릭터만 보면 어린이용 김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더 좋아하는 김입니다. 와사비 김이 있어요. 브랜드 오시면 꼭 이걸 사셔야 돼요. 와사비 맛이 나는 와사비 김입니다. 이것 때문에 와요.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노브랜드 오면 사야 하는 게 이거예요. 와사비. 이거는 저희가 오면 꼭 사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노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 저희 집에선 최애 반찬이기도 합니다. 근데 입에 딱 넣으면 향이 그래서 와사비의 그 약간 그 알싸한 향이 나요. 와사비가 세다. 그죠. 와사비 콩 먹는 것 같아. 완두 콩 먹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맥주랑 먹으니까 아 이게 딱 맞아요. 맥주용이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용이겠고요. 밥 좋아하는 저희 집은 밥 반찬입니다. 언제나 식탁 위에 올라와 있어도 절대 어색하지 않은 노브랜드 와사비 김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노브랜드 김치 맛있어요. 어 그래? 네. 신세계하고 조선하고 막 이런데 들어가는 그런 김치들을 좀 싸게 싸게 이렇게 양 적게 해서 풀고 그러더라고요. 노브랜드 김치는 1.5kg로 적당한 사이즈와 맛이 종갓집이나 비비고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면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뭘 사 먹으라고 하는 말이냐고요? 저희처럼 김치를 많이 먹지 않으시면 노브랜드. 김치 없이 못 산다 하시는 분은 코스코죠. 저의 말 뜻은 노브랜드 김치도 굉장히 맛있다는 뜻입니다. 팔도라면이요? 어, 팔도라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팔도라면 이거 자기들 그랬는데 되게 싸. 2,680원이야. 다섯 개예요. 아주 매워요. 노브랜드에서 만든 라면도 사봤습니다.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집에서 굴러댕기는 꽃게도 넣고 막 그 제주도 해물라면처럼 정성을 쏟아서 끓였거든요. 꽃게 괜히 넣습니다. 맛이 별로야. 이거 캐나다에서도 이거 싸지 않아. 어, 이거 어. 보잖아요. 그러면 메플 시럽이잖아. 어. 그러면 이거 100%야. 어. 거봐. 단풍 시럽 100%. 설탕 안 섞은 거고 캐나다 산이야. 단풍 이 메이플 시럽은 크게 봤을 때 두 군데서 나와요. 그 미국의 버몬트라는 주에서 나오고 캐나다는 퀘벡에서 나오는데 캐나다산이 진짜 좋은 거고 버몬트산은 솔직히 맛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얘는 그냥 처음 보는데.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 물속에다가 넣으면 그 수심 그 1.5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네. 그 배터리 혼자? 네. 배터리 아. 넣고 여기 있는 물에다가 이 물고기를 넣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약 4분 동안 수영을 치고 저절로 멈춘다는데요. 물속을 깊이 헤엄친다고 하는데 깊이는 수영 안 합니다. 정말 귀엽죠? 얼굴을 이렇게 밀으면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데요. 그게 다야? 응.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치겠습니다.